저희가 마트에서 고등어가 5마리 9,900원 하길래 고등어를 사왔습니다. 그래서 고등어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워봤어요. 이건 어떻게 구운 거야? 이거는 밀가루. 이거는 그냥 구운 거. 이것도 밀가루. 이거는 카레가루. 다 맛이 다르겠지? 일단 안 구운 거부터, 아니 밀가루 안 묻힌 거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그냥 생으로 생물 고등어 구운 거. 뽀얗다. 생물이라서. 비린내 안 나, 생물이라. 맛있다. 그 손질도 다 해줘서 편하네, 맞지? 맛있어.
이거는 밀가루. 이건 밀가루 묻힌 고등어. 이렇게 묻힌 이유가 있나보다. 안에 좀 더 촉촉하네. 그렇네. 그리고 처음에 그 자 가를 때 보니까 이 촉촉함이 딱 드러나네. 맞지? 맛있어? 앞으로 무쳐 먹어야겠다. 훨씬 촉촉해. 밥이랑 같이도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어. 겁나 맛있어. 맛있어. 이번엔 그거 이게 다른 게 구운 거예요. 이거는 카레랑 같이 구운 거예요. 카레 가루 묻혀가지고. 이게 또 촉촉하네. 이것도 촉촉하네. 맛있어. 근데 카레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겠다. 카레 향이 너무 강하게 나서? 비린내는 안 나. 간이 돼. 그리고 카레 때문에. 짭조름하고 카레 때문에 바삭바삭해. 부드럽다. 이것도 촉촉하네. 가루 묻혔다고. 맞지? 나만 너무 먹었나? 뭐 하는 짓인지. 어때? 근데 막 그렇게 심하게 카레 가루만 안 나는데. 그냥 그런 맛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. 확실히 아무것도 안 묻힌 게 제일 뻑뻑해. 확실히 밀가루랑 카레 묻힌 게 촉촉합니다. 촉촉하고 약간 겉은 바삭하고. 맞지? 이거는 카레 가루랑 밀가루랑 같이 된 거. 한쪽에 묻히고 한쪽에 묻혔다고? 아니, 같이 구웠더만 이렇게 됐잖아. 맛있다. 빛나는 거 봐. 여기 있는 게 방금 구워서 확실히 생선을 방금 갓 구운 게 맛있습니다. 아, 맛있어.